목포에서 바닷길을 2시간 달려 도착한 작은 섬 장산도. 이 섬 주민이라면 다 아는 유명 인사가 있다는데요. 근데 보통 그 일반인들이 잡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못 잡아. 도망가 버려. 낙지 박사라고 그 양반이 옛날부터 낙지만 잡았어. 그러고 자기가 낙지를 부화시켰어. 팔이 쑥쑥 빠지는 갯벌에 그대로 몸을 던지는 이분. 어후, 30년을 오로지 낙지에만 빠져 살아온 강대용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자타가 공인하는 낙지 박사 강대용입니다. 예, 이거 저 물파츠인데요. 그 깔따구란 게 있어요. 이게 그게 아주 지독하게 물기 때문에 미리 그냥 못 달라들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바람 살랑 거리니까 좀 덜 달라요. 젊은 시절 낙지에 빠져 고향 섬 마을에 정착한 강대용 씨. 갯벌 인생 30년에 보통 사람들 눈엔 잘 안 보이는 낙지 구멍을 척척 찾아냅니다. 이게 낙지 부릇이에요. 낙지가 구멍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창문을 만드는 거예요. 구멍으로다가 낙지가 속에서 집을 확장하면서 생긴 그 갯벌을 이리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놓으니까 여기가 딴 데보다 좀 높아지죠. 이야, 낙지 박사답게 상황에 따라 잡는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낙지가 잘 보이지 않을 땐 무듬 낙지로 잡습니다. 오리 코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잘 해갖고 어디로 갔나 구멍 표시해갖고 표시하고 주먹 크기만하게 공간을. 진흙으로 뚜껑을 만들어 입구를 막아주면 준비 끝. 얘들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강창으로 나오는데 구멍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걸 제거하고 얼른 여기서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묻어놓는 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또 왜요? 아, 멀리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밀물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이 강대용 씨가 또 낙지 구멍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재빠르게 삽질을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저 구멍은 보이는데 이 낙지는 벌써 도망갔나 보네.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진동에 민감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알고서는 도망갔다는 거. 하지만 호기는 금물. 낙지가 도망간 방향으로 빠르게 삽질을 합니다. 짜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낙지. 이것이 일명 날치기라고 불리는 고급 기술입니다. 가을이면 이렇게 꽤 큰 대낙지도 잘 잡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놈 진짜 크다. 짝짓기하고 집짓기하기에서 이동하니까 잡기 수월하고 그래서 낙지가 가을에는 또 상대적으로 쇠발 낙지도 터지지만 굵은 놈은 굵고 그러니까 가을에 낙지 잡기가 좋다. 아, 맛의 차이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묻어놓은 진흙 안에 과연 낙지가 있을까요? 묻은 낙지도 빨리 낚아채지 않으면 도망가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낙지 박사의 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강대용 씨가 낙지잡이의 달인이 된 것은 뭐 30년의 경험도 있지만 낙지의 생태를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물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부러진 구멍으로만 들어갔다가
밀물이 밀려드는 오후. 강대용 씨가 오늘 잡은 낙지를 분류합니다. 생식기가 뚜렷하게 안 났다네요. 더 크고 짝짓기 할 때쯤 돼야 이 생식기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숨는 생식기. 이것이 목뚝하죠? 요런 다리는 이렇게 그 다른 다리처럼 일정한데 그거는 끝이 뭉뚝하게 생식기가 달려있죠. 암컷은 다리 길이가 비슷하지만 수컷은 세 번째 다리가 짧고 뭉툭합니다. 200마리 이런 건 고정적으로 잡았는데 자원이 감소하니까는 1년에 200마리 잡는 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온 강대용 씨. 오늘 잡은 낙지 중 연구에 쓸만한 놈들을 따로 꺼내두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으로는 최고 큰 낙지. 생식기 여기 보이죠? 뚜렷하게. 그때 이제 이것 이렇게 덮어놔야 얘들이 짬도 안 하고 이제 은폐가 되니까는. 22도 이상만 안 올라가면은 이렇게 넓은 수조에서는 잘 안 죽어요. 젊은 시절 낙지 어획량이 감소하자 낙지 양식에 도전했는데요. 중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였지만 타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홀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2007년 낙지 인공 부화의 성공. 장산도 낙지 박사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 성공을 기반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낙지 양식 사업에 계속 도전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는 낙지 치어 방류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연구를 더 진행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냥 가슴 아프게 풀이 저렇게 자라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신안군 갯벌 일대의 낙지가 모두 모인다는 목포시 북항. 자, 이곳엔 벌써 제철 맞은 가을 낙지가 가득합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맛과 영양은 물론이요 다이어트에도 좋은 낙지.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낙지가 귀해지다 보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낙지는 대낙지, 중낙지, 세발낙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낙지는 100g 이상 되는 큰 낙지로 낙지 볶음이나 연포탕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세발낙지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귀여운 게 세발낙지라고 합니다. 세발낙지. 한 입에 감아볼 수 있는 세발낙지. 네. 상태는 이렇게 한 입에 드실 수 있는 거. 색깔은 이렇게 좀 회색빛 나는 거. 재색빛이라고 하죠. 이런 게 가장 여기 좋은 세발낙지입니다. 뭐 세발낙지가 뭐 그 우리는 그 한 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마리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5만 원 정도. 또 대낙 같은 경우는 한 9천 원 정도. 9천 원에서 만 원 마리당. 예. 아, 접에 한 18만 원. 그날 저녁 딸 지숙 씨가 집을 찾았습니다. 섬을 떠나 결혼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됐죠. 양말은 이제 아빠 뻘 나가실 때 다치실까봐 뭐 쩍이나 조개 때문에 발 베시면 안 돼서 두 벌씩 신고 나가시는 거라 양말은 다른 빨래보다는 많아요. 어릴 땐 진흙투성이 아버지 모습이 싫었는데 이젠 아버지를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부쩍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를 위해 낙지 요리를 준비하는 지숙 씨. 싱싱한 낙지는 소금으로만 씻어도 충분하다는데요. 옛날 분들은 소금에다가 이렇게 타갖고 막 젖으면은 거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뻘물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이제 알을 그 먹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까요. 까면은 이 먹물 주머니가 까저 까만 요 태 있죠 이거 이게 먹물이에요. 이 먹물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먹물을 이렇게 못 먹는 걸로 오인을 하는데 먹물 이게 달지하고 고소해요. 잘 먹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뭐 탈락이 나는데 이제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낙지 먹물 부침개. 우선 부침가루에 물 대신 먹물을 넣고 반죽합니다. 이때 반죽은 살짝 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호박, 당근, 피망, 깻잎 등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꺼내서 채 썰어줍니다. 이렇게 채 썬 채소와 낙지를 반죽에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프라이팬이 잘 달궈지면 반죽을 편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됩니다. 짜잔! 고소한 낙지 먹물 부침개 완성! 아유, 구운 침이 도네. 이번엔 끓는 물에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질겨지기 전에 살짝 익혀 빨리 꺼내는 것이 포인트! 먹기 좋게 자른 낙지를 채썬 양파, 대파, 깻잎과 함께 섞습니다. 야채랑 낙지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던 물을 부어줘야지 이 염포가 맛있거든요. 여기에 식초와 설탕, 고춧가루, 깨소금으로 양념을 한 후 맛이 깊게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줍니다.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짜잔! 매콤 새콤 달콤한 낙지 냉연포탕을 한 그릇 가득 담습니다. 아휴, 그나저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아내가 자주 해줬던 낙지 냉연포탕을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은 딸을 통해 다시 맛봅니다. 우리 소나면 내 있는 그런 주민들이면 다 누구나 다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토속적인 음식이요. 아버지께서 어렵게 잡은 낙지가 딸의 정성을 만나 맛있는 음식이 됐는데요. 이게 부침개가 진짜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뭔가 먹물에서 고소한 맛이 난다고 그래. 다 맛있어. 맛도 맛이지만 마주 앉아 먹을 가족이 있기에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갯벌에 나섰습니다.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숙 씨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아버지에게 낙지잡이를 배우기로 했는데요. 크게 하지 말라고 크게 하면 안 되니까 딱딱 이렇게 쳐갖고 손에 하라고. 아 그것도 그렇게 고기 안 해도 돼 가서 저 공기만 안 들어가 때려 막으면 되는 거야. 남자도 하기 힘들다는 낙지잡이.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혀 차가는 것 같아요. 넣으면은 어디 구석에 손이 박혀버리거나. 침이 드니까 저 안쓰럽고 고민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데
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호된 가르침 덕분일까요? 드디어 무언가가 잡힌 모양입니다. 갯벌에서 뒹굴기를 한 시간. 어렵게 잡긴 했지만 지숙 씨의 홀로서기 그 출발이 좋습니다. 나 좀 잡았다. 안 도망가고 있어. 아빠, 낙지 잡았어요. 아빠 안 계시면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낙지 잡을 생각을. 아빠가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낙지에 꿈과 희망을 건 아버지와 딸. 함께 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돈 벌어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죠. 제일 중요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라는 그 명언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은 자기 능력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